안녕하세요, 돈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제품은 노트북으로 HP의 250G7이라는 모델입니다. 박스에는 먼저 HP 로고가 그려져 있고요. 인텔 인사이드 로고, KC 인증 로고가 보입니다. 박스 바닥이고요. 개봉을 하면 먼저 길쭉한 설명서가 들어있는데, 설치 지침, 같은 내용이 영어로 나와 있고요. 전원 어댑터 45W를 사용하고요. 기역자 형태의 커넥터로 되어 있습니다. 전원 코드가 들어있는데요. 220V 형식이고, 보통은 두 개짜리가 많은데 얘는 세 개로 꽂게 되어 있는데요. 이제 꽂아서 사용하게 됩니다. 커다란 비닐 안쪽에는 종이 한 장이 들어있는데, 소비자 분쟁 해결이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스티로폼, 압축 스티로폼으로 쌓인 것을 제거하고, 이쪽에는 HP 로고가 있고요. 앞쪽을 보면 이렇게 올리기 쉽게끔 홈이 튀어나와 있습니다. 부직포로 커버가 닫혀 있고요, 키보드에. 인텔 코어 5 8세대 모델이라는 홀로그램 스티커가 붙어 있고요. 키보드는 풀사이즈 키보드에 피감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위쪽에 전원 버튼이 있고요. HP 로고와 힌지 부분은 하이그로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 스피커가 보이고요. 측면을 살펴보면 두 개의 상태 표시 LED가 있고요. SD 카드 슬롯, USB 포트가 있고요. 뒤쪽에는 켄싱턴 락을 끼울 수 있는 홀이 보이고요. 반대쪽에는 전원 포트, 램 포트, HDMI 포트, USB 포트가 있습니다. 옆에는 오디오 포트고요. 뒤쪽에 앞쪽을 보면 미끄럼마우스 고무가 앞뒤로 되어 있는데, 뒤쪽은 좀더 턱이 높게 되어 있고요. 환기구가 있습니다. 15.6인치의 스크린입니다. 카메라가 보이고요. 충격방지 고무가 덧대어져 있고요. 측면에도 있습니다. 하단에도 있네요.
이상으로 HP EO0G7의 간단한 소개를 마치고요. 제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리뷰는 하단에 남기는 링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